오늘 여호수아서 16장, 여호수아 16장 전장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에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브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브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야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아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아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7장도 몇 구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16장하고 17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인 유다지파의 받은 기업을 기록하고 있고 16장은 요셉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또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나열이 있을 때 이름을 나열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과 그 뒤 이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동기 여기는 자의 순서를 한다거나 순서가 있듯이 히브리 사람에게도 순서가 있는데 항상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더 믿음이 있는 어떤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유다 족속을 제일 먼저 기업을 나눈 것을 여호수아에 기록한 것. 그 두 번째는 요셉의 족속.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지만 그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것을 훗날에 우리가 볼 때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왕국은 나머지 열 지파가 해당이 되어져요. 근데 그들이 이름을 가질 때에
유다 왕국은 그 베냐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열지파가 있지만 북왕국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이 호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업을 얻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얻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유다 왕국이 세워지는 위치와 또 에브라임이 세워지는 위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열 지파가 해당되어지는 그 북왕국의 대표가 되어지고 이 에브라임이 더 많이 번성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름이 열지파를 대표하게 된 것이고 유다 왕국은 베냐민 지파는 조금이고 유다 족속이 번성을 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란 대표의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이 두 지파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어서 서로 나중에는 다투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된 요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섬겼던 나이 드신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냐고 자기 친구들 청년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그 지파들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에브라임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아비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아비인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열두 지파 중에 장자는 르우벤인데 왜 이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표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장자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장자에게서 나온 에브라임 그가 또한 장자가 되어진다. 기업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내려가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이 어디에서부터 나아진 아들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요셉이 이 에브라임을 어디서 낳았느냐 하면 바로 애굽에서 낳았습니다. 애굽에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에브라임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실 때에 므낫세는 원래 요셉의 장자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근데 축복을 할 때 아버지 야곱이 손을 바꿔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요. 그래서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이 먹어서 눈이 안 보여서 그렇구나. 손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아들아 그렇지 않다. 축복을 두 아들에게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택한 거예요? 에브라임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는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선택됨, 택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못함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에서와 야곱을 할 때도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에서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또 에브라임의 마음을 아시고 므낫세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받을 자와 또 번성할 자와 그렇지 아니할 자를 주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자 그렇지 않은 자 차이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중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16장 4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순서를 장자를 앞에다 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이면서 그 기업을 물려받은 것을 기록한 것은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되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인정이 되어질 것이냐 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생활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 중에서 믿음으로 더 번성케 되어지고 축복되어질 자가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 많은 족속이 그에게서 번성이 되어져서 우리 17장에 봉독했던 것처럼 그들의 자손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리가 좁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풍족한 족속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셉 자손이 나와서 말한 것은 그들에게 준 이 분깃은 너무 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땅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한 분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할 만큼 그들은 많은 숫자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후손이 그만큼 많이 번성해졌어요. 그것이 그 아비 이삭이 자손 하나하나를 축복할 때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이제 유다 족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유다 족속과 이 에브라임 족속에 대해서 시편 60편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봉독을 하면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108편 8절에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 유다는 나의 홀이라고 다윗 왕이 표현한 것은 다윗 왕은 유다 족속 왔는데 유다는 나의 홀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표현한 거죠. 유다는 나의 홀, 홀이라는 것은 임금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유다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그곳에서 나온다면 에브라임은 머리의 보호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친다면 어떤 통치자라고 친다면 그 통치자의 보호인 머리카락이라는 의미죠. 머리의 보호는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쓴다라고 말하는데 에브라임이 머리의 보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라고 말하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호시아라는 이름이 바꿔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호시아, 여호수아, 예수. 그래서 머리의 보호자, 다시 말하면 권세, 통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에게서부터 나왔는데 다윗 왕이 유다에게서 나오고 다윗 왕이 왕권을 가지고 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유다 왕권 중에서 다윗 왕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머리의 보호자라는 것과 두 가지가 겹쳐지는 거죠.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이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에서부터 모든 족속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요. 열두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요.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떤 의미를 주는 거야? 숫자가 많아서 그가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에브라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내 머리에 보호자라고 하신 그 말씀과 유다는 나의 후손이라고 말씀한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맞춰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무수히 많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요. 그가 그의 능력, 머리의 보호자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이 강건하게 세워질 것을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족속 멜기세덱으로 행위해서 율법이 아닌 율법과 복음 안에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치자, 길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두 가지를 다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서 복음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서 결국은 이방인도 그 머리에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유다 중에서 나와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유다족속이 받는 기업, 이 에브라임이 받는 기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지만 결국은 그 두 왕국이 다 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게끔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두 왕국으로 나눴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여 유다는 내 허리라고 이 두 가지를 또 말씀하신 거. 결국은 두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두 지파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고 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모든 것의 회복. 곧 다윗왕이 열두 지파를 회복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브라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도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업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16장 10절 말씀이나 또는 17장 12절 13절 말씀이나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그거죠. 또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들이 땅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이 18절에 그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라.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자, 족속이 많다 그랬어요. 땅을 자기네들이 많이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족속 그 얼마 조금을 굳이 쫓아내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만족할 만큼 그 땅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깊은 그 마음의 숨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우리가 거할 땅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왜 쫓아내지 못해? 땅이 부족하면 땅을 더 개척해서 너희가 스스로 취하라고 말했는데 왜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취하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7장 12절 말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주 결심을 하고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결심하고 뿌리를 내리고 절대 안 나가려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용납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그것을 그냥 허락하면
내가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지 않냐면 절대로 안 쫓아나져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마치 나인 것까지 착각을 하고 내 속성인 것 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인 것까지 착각할 만큼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것을 내가 쫓아내고자 아주 결심을 하고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껀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들을 그냥 용납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기네들을 이렇게 일하게 하는, 노역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 이 말씀, 같이 거주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을지언정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져서 너를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에브라임이 창대케 되어지고 므낫세가 땅을 얻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에게 준 축복을 가져서 많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것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심령 속에서 많은 부분을 내가 차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한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사람,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육신의 사람,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해요. 육체의 사람은 아예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가나안 족속으로 꽉 찬 심령을 말하고, 두 번째는 육신의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어느 만큼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이 육신의 사람은 영과 육적인 사람이 혼합되어 있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과 마음도 용납해서 그것을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어떤 때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살고,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양신의 역사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네가 육체의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과 생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생각하기를 이것들은 내 종으로 내 안에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한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행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일하게 되어진 심령을 말해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해서 이 믿음의 시작은 전쟁의 시작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의 시작이에요. 내가 빛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끝을 볼 때까지 이 어둠과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나 속성이 아닌 게 있다면 이거는 내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것이지, 이거를 이게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힐 때 그거를 그래 나는 이걸 원해 하고 이거를 그냥 용납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감정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처럼 생각해지고 그걸 쫓아내면 안 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외로움. 내가 외로울 때 나는 원래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야. 그래서 외로움을 그냥 용납해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필요가 나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놓기를 원치 않고 그냥 붙잡고 있어.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고 이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거룩한 나라 성령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했는데 나는 원래가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가 이런 성격이 있어. 나는 고집이 원래 세. 우리 아버지 엄마가 다 고집이 세고 나도 그래서 고집이 세.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용납해버리는 이런 부분, 이것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안에는 평강과 안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성품. 그러한 성품은 항상 겸손한 것은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예요.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내가 죽은 사람이니까.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나라고 생각했던 성품적인 부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사는 그 온유함,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건 그들이 아니랬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32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도 봉독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어떤 그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상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도 맛보고 있는 어떤 은사도 있는 그러한 모습. 이제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었으니까 염려 없다. 아니란 여인들이 뭐래요? 염려 없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염려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면서 이 정도니까 모든 것이 됐다. 이러한 부분이 만족하고 저러한 부분이 만족하고 어떤 부분에 조금 부족한 건 있지만 그 정도야 괜찮아.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걸 해도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게 나의 죄인의 속성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뭐예요? 안일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일함. 어느 만큼은 용납하는 안일함.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가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심령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들의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읽은 16장 17장에 나타난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그 짧은 이야기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강대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이러한 어떠한 것도 이전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내 죄의 성품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완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씀한 것이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졌다는 얘기는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세월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강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 이것은 내 안에서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터들을 잡은 그러한 족속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능히 쫓아낼 수 있으니까 쫓아내서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하라고, 그리고 그 땅을 개척하라. 개척하는 거는 계속 땅 따먹기 하듯이 개척해서 지경을 넓혀가라고,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네 혼적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넓혀가도록, 네 육체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심령으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넓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감정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아무리 그것이 강한 철병거래도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여호수아가 말했는데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그들이 털을 붙잡고 있으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자매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귀신을 쫓아내주다 보니까 그 자매 안에 자리 잡고 들어온 그 귀신은 말을 하기를 엄마 태 속에서 들어왔대요. 엄마 태 속에서 들어왔는데 그 엄마 태 속에서 들어온 그 영이 이 자매가 자기 쫓아내기 원치 않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나래요 얘가. 불쌍하대.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내버려 두겠대요. 그러니까 안 나가죠. 본인이 이거를 용납해버리니까 안 나가요. 결국은 쫓아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영이 굉장히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매였고 너무 하나님을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게 열심을 내는 그 일을 하는 데는 누구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열심을 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갑자기 잠수타. 자기가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 오랜 동안을 그 감정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서 완전히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우울증인 거예요. 이 우울증과 그것이 더 심해서 들어갈 때는 세상에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기 폐쇄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한 번씩 발동이 되면 연락도 안 돼.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건 절대로 자기가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딸에게 그러한 증세들이 어떤 병을 일으켰냐면 강한 스트레스를 일으켰는데 너무나 그 강한 스트레스가 이 몸의 뇌세포를 죽이는 병을 만들어낸 거예요. 의사의 진단은 그 강한 스트레스가 뇌세포를 죽이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어가니까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근육이 뇌세포가 죽어지면서 온몸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니까 푹 하고 쓰러져요. 결국은 능력 있게 일을 잘하는 자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아무 일도 못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가 자기도 그 힘이 갑자기 빠지면 그냥 푹 쓰러져요. 운전 못해요. 누가 늘 하나가 옆에 있어야 돼요.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자기가 그거를 용납해버린 순간에 결국은 그 영을 쫓아내지 아니하니 얘가 점점 더 그 안에서 이 사람을 가지고 주장하더니 결국에는 이 사람을 팬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일지라도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게 내 안에서 얼마만큼 강한 군대로 서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거는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과 싸워서 이건 절대로 내 안에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걸 알죠. 죄의 속성인 걸 알죠.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걸 알고 죄의 마음인 걸 알죠. 그러면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걸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안 나가려고 여기서도 가나안 족속에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결심하고 철병거를 가졌으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내 안에 결단하고 주님께 구해야죠. 주님, 내 안에 이러이러한 감정들, 내 안에 이러이러한 쫓아내버려야 할 것들 있습니다. 나 이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쫓아버릴 수 있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나한테 있나 보다. 그리고 그거를 구해서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성품을 가진 부들부들한 심령,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부딪히는 일이 없고 어디에 내가 가도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러한 가난족 속을 무리를 친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만큼 내가 번성해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때 믿음이 어느 만큼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피부 깊숙한 것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에 어떤 죄의 속성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러한 작은 가난, 우습게 보아지고 싸워보니까 잘 안 돼서 이거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내 속성이야 라고 용납해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게 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일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방언도 말하고 선지자 노릇대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나는 너를 모르느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은사자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속성을 버리지 아니함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악 자손이 강해져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돼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과 같은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떠한 것도 이 죄의 속성을 용납하지 않게 해서 끝까지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되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있고 싸우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하나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거,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될 어떤 성품, 속성, 감정 다 꺼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에브라임은 너는 내 머리에 보호라고, 너는 내 장자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라 하였으나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굳게 거하고자 한 것을 그대로 용납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브라임이 범죄를 했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 호세아서 9장에 그들의 범죄함을 진노하며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큰 족속을 이루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하였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는 그 평강이 우리 심령에 이를 때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차없이 다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평강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죄의 속성들, 성품들, 감정들 다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쫓아내 주시옵시고 그 하나도 용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이 되어 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